그러면 혹시 추가되는 금액이 얼마나 들어갈까요? 그게 뭐 금액 차이가 별로 안 나면 네. 웬만하면 사장차보다 연식 뭐 좋은 걸로. 네, 디젤 트럭입니다. 제가 지금 2011년식 2.5톤 영업용 차를 운행하고 있단 말이에요. 영업용 뭐 임대 남봐요, 개별이요. 아, 개별이요. 네네. 그런데 만약에 내가 2010년 차를 사요, 사장님한테. 그러면 남바는 못 가져가죠. 그 남바를 만약에 사장님도 이제 그전 남바가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만약에 있으면은 이게 제가 어떤 돈을 더 지불하고 교환이 되나,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? 그렇죠. 만약에, 연식 낮은 걸로 차량 그 연식에 맞게 예. 그렇게 새로 장착을 해야죠. 그러면 혹시 추가되는 금액이 얼마나 들어갈까요? 그게 뭐 금액 차이가 별로 안 나면 예. 웬만하면 사장차보다 연식 뭐 좋은 걸로 예. 바꾸는 게 가장 간단한 방법. 이거 파는 데도 사고 파는 데는 감가가 있잖아요, 사실. 그리고 장착하는 데도 시간도 오래 걸리죠. 요거 빠지는데 한 열흘, 10일 걸리고. 그거 장착하는 데또 2주 걸리고. 아, 그 보통 한달 정도 그것도 또 그렇죠. 잡아야 되니까 기간이 여러 가지로 걸리나요? 불편하니까 간단한 거는 이거보다 좋은 연식을 구해서 본인 차 대패차로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게 하루 이틀 만에 끝나죠.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지금 거주지가 경기도인데 예. 지방으로 만약에 내려간단 말이에요. 예. 그러면 그 남발을 바꿔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? 그건 정하면 돼요. 내가 주소를 먼저 옮겨놓고 할 건지. 좋은 방법은 현재 주소로 해서 다 차하고 변경을 해놓고 예. 그 다음에 주소 변경해가지고 가지고 내려가는 게 좋죠. 더 빠르죠. 그러면 남발까지 변경을 해야 되나 아니면 그 남발 그렇죠. 이사를 주소까지 하면 바꿔야 되나? 예. 남바하고 주소지 이전을 하면 그 다음 남바하고 다 바꿔야죠. 예, 알겠습니다. 제가 시간 있을 때 한번 드릴게요. 네,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 주세요. 예, 알겠습니다. 예.